올림픽 챔피언 김연아 선수가 8개월 만에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을 앞두고 김연아 선수는 오늘 리허설을 통해 환상의 연기를 약속했습니다. 김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 챔피언에 오른 피겨 여왕 김연아. 그 화려한 금이 환영의 무대가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열린 미디어 공개 리허설. 김연아는 빨간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링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연아는 오프닝 곡인 I've Got a Feeling과 아브라카다브라에 맞춰 연기를 점검했습니다. 핀란드 요정 코르피와 캐나다의 패트릭 첸 등 출연진 13명이 함께했습니다. 8개월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나는 김연아는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제가 올림픽을 좋은 결과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처음으로 한국에서 스케이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번 아이스쇼의 안무가인 윌슨은 지난 1년간 김연아가 겪은 도전과 성취가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Mission Impossible, which reflects the mission that we had for her to become the Olympic champion, which she did. 한편 김연아는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꼭 굳이 말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김연아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팬들에게 화려한 연기를 선사합니다. MBC 뉴스 김성식입니다.